달기로운 땅에 채널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명속 또 처진다. 얘가 이틀에 한 번씩은 물을 먹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유명속 잠깐만요. 물 좀 줄게요. 얘 진짜로 말 맞네. 자기 표현하는 게 그냥 아주 그냥 아주 강력하네. 강렬하네. 이게 물 쪽 주면은 바짝 또 이제 기운 차렸다가 물 좀 부족하다 싶으면 쭉 쳐져가지고 나 죽는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아, 신기한 녀석이야. 여기는 제가 로라 20, 웬일 1년? 1년 됐어? 말도 안 돼. 이 꼬지를 그냥 그 제가 그대로 방치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기가 나왔어요. 네, 이건 뭐 성공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멍텅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살짝이 자극을 다시 줘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생장등 밑으로 좀 옮겨갖고 여기서 좀 있으면, 원래는 제가 입꼬지 하는 걸 보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입꼬지를 하냐면, 아, 눈이 너무 부시죠. 어떻게 입꼬지를 하시냐면 어두운 곳에 놔둬요. 어두운 곳에 놔둬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더라고요. 자, 내 입은 제 이 호빗 땅에는 살 것 같기는 해요. 살 것 같긴 한데 꼴이 말이 아니고 얘는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지금 뭔가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아기가 나온다고 좋아했던 저의 까라솔 요 녀석은 뭐 사실 얘도 물 먹여야 되거든요. 저명가수 좀 해줘야 되겠다. 영양제 물 타가지고 저명가수를 해주려고 합니다. 간만에 이렇게 해가 살짝 꿍 비출 때 제가 촬영을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러블리 로즈 이야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러블리 로즈 많이 들었는데요. 그쵸?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는데 제가 계속 러블리 로즈에 관한 정보를 계속 찾아다녀요. 계속 찾고 또 찾고 계속 제가 계속 노력, 에이, 이게 좀 그런데, 재미가, 이게, 저는 얘에 관한 정보를 누군가가 또 이렇게 올려준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계속 찾아봐요. 사실 제가 이 정보를 직접 이렇게 찾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어렵고, 누군가가 얘에 관한 정보를 올려놓지 않았을까, 이제 그걸 찾아보고, 예전에 찾아갔던 그 정보 사이트를 다시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계속 그러거든요. 요, 러블리 로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 하면 요즘에는 제가 가장 이제 그 좀 여러분께 이제 고쳐드리려고 하는 게, 이 러블리 로즈가 제가 한동안 여러분께 이거 우리나라가 만들었대요, 자랑스럽죠 라고 했었는데, 그 월드 오브 서큘런트 그 호주, 아마 그게 호주에서 그 운영 관리하는 사이트일 거예요. 그 사이트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보가 오류이거든요. 잘못된 정보인 것 같아요. 곰곰이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제가 정든다육에 갔을 때 그 정든다육 사장님께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이게 처음에 수입 들어왔을 때 내가 이 다육이 이름을 이 러블리 로즈라고 지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그래서 이 이제 러블리 로즈는 저는 공식적인 그런 정보는 솔직히 제가 월드 오브 서큘런트에서 처음 봤어요. 이 러블리 로즈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엑스플랜드에서 러블리 로즈를 항상 에케베리아로 표시를 하시거든요. 표시를 해놔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에케베리아가 아니라 그랍토베리아 같은데, 이렇게 에케베리아로 표시를 해 놨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어느 날 얘가 핀 꽃을 보고 이 꽃이 에케베리아 꽃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얘를 이제 얘에 관한 정보를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월드 오브 서큘런트라고 하는 곳에서 얘에 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는 이제 그런 정보, 또 그다음에 이제 일반 개인이 아니라 판매 사이트거든요. 다육이 판매 사이트. 그 사이트에서 그렇게 올려놨고, 많은 해외 사이트 이제 해외 유튜버들이 언박싱을 하면서 이 다육이가 한국 다육이야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분들도 그 정보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러블리 로즈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추측을 하건데, 우리나라에서 인기리에 판매가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된 다육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다육이가 이 러블리 로즈예요.
그런 다육들은 많이 있는데 온슬로우 같은 경우에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러블리 로즈는 사실 에케베리아보다는 그랍토베리아가 더 어울리는 그 학명인 것 같아요. 출처와 기원에 관한 정보가 많지 않아서 러블리 로즈가 에케베리아에 속한다는 오해가 있었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이 녀석은 다 그랍토베리아로 소개를 하니까 우리도 그냥 그랍토베리아 아로 알고 있는 게이 아이를 이해하는데 더 쉽고 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국내 6종 품종이라고 이제 가끔 해외 채널에서도 소개를 하는데 이게 원래는 독일의 다육농원인 아토믹 플랜트 농원에서 이름이 없이 6종된 그랍토베리아 속 교배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원래는 만들어졌었는데 2014에서 15년경에 요 글은 이제 제가 많이 참고를 하는 그 네이버 블로거 수아베님께서 이제 요거를 최근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최근에 요 정보를 올려놓으셨는데 그분은 이제 정보들을 이제 해외 정보들도 많이 이렇게 찾아보셔갖고 제가 이제 많이 참고를 하는데 요게 그렇게 2014에서 2015년경에 우리나라로 수입이 들어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2020년인가 21년경 21년경이었었나? 제가 정든 다육에 아마 2020년이었나 봅니다. 2020년경에 정든 다육에 제가 갔을 때 정든 다육에서 사장님께서 이 러블리 로즈 너무 예쁘지 않아? 제가 거기에서 그때 처음 러블리 로즈가 진짜 잘생긴 걸 제가 샀었거든요. 그때 아 그래요. 그 러블리 로즈가 지금 여러분들 제가 대품으로 키워낸 그 러블리 로즈 맞아요. 그 러블리 로즈를 이렇게 제가 사니까 저한테 이거 진짜 이름 예쁘죠?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아 그냥 그때도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거 사실은 제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이게 그 당시에 이 수입이 들어와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사장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해주셨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도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네?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요거를, 유통명을, 러블리 로즈라고 지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날 우리가 요 다육이를 러블리 로즈라고 모두 다 부르고 있는 거죠. 너무 예쁘고 이름도 너무 잘 지었죠. 아유 깜짝이야, 아유 깜짝이야, 아유 깜짝이야. 자, 그래서 이 러블리 로즈 꽃이 핑크 프리티, 백모단, 팅커벨 막 이런 꽃하고 되게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봤거든요. 꽃이 핀 거를. 그래서 얘네들하고 꽃이 되게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이 러블리 로즈에 관한 정보 찾아다니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알아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누가 육종했냐, 어느 나라가 했냐, 부모 다육이가 뭐냐 이런 건 사실은 막 이렇게 다육 생활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거는 하나의 재미로 우리가 그냥 활용을 하면 되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런 의심으로 제가 많이 이제 이 정보를 찾아가지고 여러분께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러블리 로즈의 잎이 장미처럼 생겼고요. 목대가 조금 길게 올라오는 다육인데 간혹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입장 끝이 살짝 라즈베리 아이스 그 금다육이 입장의 끝에 보면은 살짝 투명감 있는 그런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하고도 간혹가다 비슷한 느낌이 있기도 해요. 잎의 색깔을 보면 백모단 종류랑 진짜 유사하고 외형은 해리와슨하고 가장 비슷해요. 잎꽂이에서는 올팻의 모양이 나오기도 하고요. 해리와슨의 변이종 혹은 선별종인지 우연히 같거나 비슷한 부모 다육의 교배종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리와슨하고 올팻하고 꽃하고 비교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러블리 로즈, 이름처럼 사랑스러운 다육으로 국내에서 정말 많이 재배가 되고 소비가 되는 국민 다육 중 하나인데요. 최근에는 한국의 종자가 중국으로 수출이 돼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역수입되는 그런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합식으로 풍성하게 꽃다발 수용으로 키우고 있고요. 저 역시 외두보다는 합식, 군생으로 분갈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2,000원 소품은 합식하고 나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제 요거, 여기 7개월 정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목대가 대략 한요 정도 목대가 생겨요.
성장 속도가 조금 좋은 편이죠. 군생은 좀 보기가 어렵고요. 군생 수영이 뭐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또, 합식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다육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러블리 로즈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제 군생이 조금 못 났거나 군생이 안 나오는 애들 중에 하나가 프리티도 그래요. 프리티도 걔네 죄다 다 합식입니다. 금다육도 육통을 지금 하고 있는 하고 있고요. 처음에 나왔을 때 요거 금다육 하나가 얼굴이 35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몇만 원대로 떨어졌지만 러블리 로즈 철화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목대가 있는 다육은 물음병보다는 줄기서금병이 좀더잘 오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연석을 키워보면 10개 정도 합식을 하게 되면 두세 개 정도 줄기고사가 일어나갖고 제가 계속 적심을 했었거든요. 다만 얼굴 로제트가 이제 짧으면 어느 순간 타고 올라와서 얼굴이 확 죽을 텐데 목대가 길다 보니까 발견만 빨리 하면은 또 상단을 또 잘라갖고 다시 뿌리 내려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발견만 빨리 하면은 그렇게 실패율이 조금 적은 다육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구매한 러블리 로즈는 무탈하게 지금 다 전체적으로 잘 크고 있습니다. 상처 없이 관리를 하고 키우는 게좀 중요한 팁인 것 같다는 생각을 요 근자에 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왜 그전에는 그렇게 합식을 하며 많이 죽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때에는 제가, 우리가 물음병, 줄기, 그 썩은병, 뭐 이런 병들이 어떻게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좀 무지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그 병은요, 병은 얘네들이 이렇게 상처를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갈이를 하거나 키울 때요 녀석들을 상처 없이 키워내는 게 분갈이를 하는 게 조금 중요한 문제이긴 하고요. 그래서 상처가 아물기 기다린 다음에 관수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병균들이 어떤 관수 물 있잖아요. 그런 물들을 이렇게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물이 튈때 같이 상처 부위에 이렇게 튀면 병이 옮겨가거나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지. 뭐 어디에 뭐 이게 얘가 침 이게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를 연화를 시켜갖고 거기를 침투를 하거나 그렇게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다육들 상처 없이 관리하는 게 그래서 조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관수를 할때 흙이 튀잖아요. 그때 흙에 있던 그런 토양에 있던 그런 세균들이 얘네들 상처를 통해서 침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화의 종류 애들은 바닥에다 놓고 키우지 말고 배드를 만들어서 배드 위에다가 놓고 키우라고 권장을 하는 거고, 살충과 살균의 순서를 굳이 잡자면 살충을 먼저 잡고 살균을 잡는 거예요. 왜냐면 살충, 이거 다육이 목대에 상처를 낼수 있는 해충들을 잡아내고 그 다음 걔네가 다 죽고 나면 그러고 나서 살균을 해가지고 균들을 상처를 통해서 침입할 수 있는 균들을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순서를 살충, 살균 이렇게 하는 것이 좀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이제 키워보신 분들은 이제 생장점에 이제 고인 물을 털어주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긴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블리 로즈는 보통 목대 있는 다육들은 물을 주면 이게 그냥 잘 흘러내리는 편인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꼭 이거를 좀 물을 좀 털어줬으면 하는 이제 저도 그래서 꼭 털어줘요. 러블리 로즈는 다른 키큰 애들은 제가 물을 관수를 해도 털어주지 않거든요. 근데 러블리 로즈는 전 항상 이제 털어주는 편이에요. 그 이야기를 러블리 로즈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러블리 로즈는 관수하고 나서 생장점에 고인 물을 항상 떨어주니까 털어줘요. 이 이제 생장점에 고인 물, 약물, 영양제, 살충, 살균 요런 것들이 햇볕하고 콜라보를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이 나중에 뭐 일소현상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은 약해 화상 이런 증상들을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애들이 고여 있을 때는 사실 수영을 막론하고 털어주는 게 맞습니다. 제가 러블리 로즈를 키워보니까 한여름에 잎이 투명하게 물이 차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걸 경험을 했는데요. 선선해지면서 날이 조금 추워지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더울 때 일시적으로 있었던 현상인가 싶었습니다.
좋은 영양 상태에서 키우면 키가 30cm 정도로 크고요. 목대는 1.5cm 정도로 굵은 목대를 가지고 큽니다. 작은 화분에 합식해서 키우면 얇은 목대에 낮은 키로 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키우느냐도 되게 중요해서 저는 이렇게 밀집도가 높은 합식을 썩 선호하지는 않아요. 근데 러블리 로즈 자체가 이런 수형이 예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분갈이를 하죠. 로제트가 대형으로 자라게 되면 모양이 해리 왓슨 얼굴이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러블리 로즈의 번식은 잎꽂이가 막 거의 120% 정도는 되는 듯 합니다. 지난 5월 달부터 제가 잎꽂이를 시작을 해갖고 저희 엄마가 지금 키워내고 있는데요. 대부분 잎꽂이는 눈은 다 튀어요. 눈은 다 튀었는데 지난 겨울에 제빛 곰팡이 병으로 많이 이렇게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빛 곰팡이병만 조심을 하게 되면 러블리 로즈 지금 잎꽂이 키운 지가 그냥 조금 지나면 이제 1년이 되잖아요. 얼굴 로제트가 진짜 이따가네요. 왜냐면 그 애가 영양이 굉장히 좋거든요. 영양 성분도 많은 흙에다가 심기도 했거니와 관수를 조금 자주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해줬었고요. 그다음에 좀 얘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뭔가를 해주고 뭔가 해주고 하면서 분갈이도 막 해주면서 제가 잎꽂이들을 이렇게 키워내고 있어요. 잎꽂이는 참 잘 나오는데 잎꽂이를 어떻게 살려서 끝까지 가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잎꽂이가 러블리로즈 잎꽂이가 목대가 조금 얇게 나오거든요. 그게 고민이면 다시 한번 잘라갖고 새뿌리를 받아서 다시 주저앉아서 굵은 목대가 나오게 한다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 친정엄마 엄마 같은 경우에는 목대가 얇은 애가 가늘가늘 나오잖아요. 다시 깊이 묻어버려요. 다시 깊이 묻어갖고 얼굴만 나오게 만들거든요. 그거는 이 다음에 그 애가 목대가 나왔을 때 어떤 그 목대가 나오는지 이제 보면은 아 그런 방법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는 지금 키우고 있어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러블리 로즈 모두가 한국의 다육이라고 제가 또 그 오해를 하게 한데 일조를 하게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죄송스러운데 이 러블리 로즈는 애초에 독일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름이 지어지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여러분들께서 키우고 있는 다육 중에 하나가 러블리 로즈입니다. 다육이 강국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진짜 이름 없이 키워졌던 다육이가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매니아들의 사랑을 받고 오히려 세계에 더 많이 알려지게 되는 그런 다육들이 지금 많이 있네요. 러블리 로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키워가는 이렇게 나중에 성체가 되었을 때 모양이 조금 다른 러블리 로즈. 지금은 이런 빛감이지만 인디언 핑크빛으로 물이 들고 로제트도 상당히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영양이 좋아야지만 그렇게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다부댁이 키우고 있는 러블리 로즈 이야기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그동안 키워왔던 이야기들을 좀 드렸어요. 한편으로는 다 부족합니다. 간간이 러블리 로즈 생각이 날 때마다 지나다닐 때마다 여러분께 또다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